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예. 결집도가 높아져서 이번 경선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합을 하고 원팀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 고선지 고발인지 한 그 예. 부분은 네. 상당히 부적절했다. 그 결자해지 차원에서 예. 고발한 측에서 예. 취하를 하고 언론에다 공개적으로 경위를 설명해 주면서 고기철 예비 후보 측에서 승자의 아량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중앙당에서 예. 우리 제주 지역 분위기에 대해서 네네. 이해도가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중앙당에서. 예, 그런 제주도의 상황을 공관위에서 이해를 한다면 예. 당연히 김영진 예비후보를 공천 줘야 되겠지요. 예, 총선 분위기가 계속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야 대진표가 줄줄이 확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과 관련된 뉴스들이 제주도 내에서는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죠. 오늘 제주도당의 허용진 도당 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허용진입니다. 자,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더 해주시겠습니까? 예예. 예. 아유 그렇게까지 크게 점프하시면서. 아니, 죄송합니다. 오늘 서툴다 보니까. 아유 무슨 말씀을. 자, 국민의힘과 관련된 소식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주도에서. 예. 그러니까, 조금 있는 편이죠. 조금 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컨벤션 효과도 제대로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이 예, 아닌가 싶기도 그래. 한데 뭐 가장 최근 소식부터 짚어보죠. 서귀포 선거구의 최종 후보가 결정됐는데 고기철 이경용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렀는데 고기철 후보가 승리했고 이게 워낙에 그 여론조사 수치도 비슷하게 나오고 해서 예. 치열한 경선이 예상됐었는데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일단 뭐 아시다시피 5차 범위 내에서 예. 엎치락 뒤치락하는 분위기가 쭉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양측 예비후보 진영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결과가 예. 아닌가 생각되고요. 예. 그만큼 그 두 후보의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네. 그에 따른 우리 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예. 결집도가 높아져서 본선에서 이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 아닌가 분위기가 그렇게 예. 생각이 되어져서 뭐 이번 경선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위원장님이 그 도당 위원장이기도 하지만은 또 서귀포 당협위원장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이제는 뭐 저 후보된 후보당 아, 후보에게 예. 넘어가는구나. 예, 저 조직위원장 자리가 예. 저 경선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컨벤션 효과는 제가 제대로 누렸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고. 근데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자분도 있었고 좀 논란도 있었고 마지막엔 고소까지도 있었는데 네, 그 전략 공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경영 후보가 그 면접장에서 전략 공천 읍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도 자료를 내면서 이게 뭐 그 양쪽에서 좀 감정적인 그 대립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후보가 결정은 됐는데 좀 원팀으로 제대로 좀 협력을 해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걱정들 하시던데 어떠세요? 일단은 그 전략 공천 뭐 읍소했다라고 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방점이 예. 읍소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읍소는 개인적인 평가의 것이고 예예. 전략 공천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논란이 초점인데 어쨌든 그게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화합을 하고 원팀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 일단 그 중간 과정에서 고선지 고발인지 한 그 예. 부분은 네. 상당히 부적절했다. 부적절했다. 네. 그래서 그 결자해지 차원에서 예. 고발한 측에서 취하를 예. 취하를 하고 언론에다 공개적으로 경위를 설명해 주면서 예. 상대방을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야 원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일단 고소 취하가 지금 뭐 언론에 지금 고소라고 나왔으니까 제가 고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있는데 고소 취하가 원팀 결성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전제 조건이 아니고 싸움을 하는 상태에서 예, 예. 고소를 유지한다면
그냥 법률적 싸움을 한다는 태세가 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에서 원팀을 하자는 거는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 고기철 예비 후보 측에서 승자의 아량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 예.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취하로 취하고 이 사실을 예. 저 유권자들에게도 알려야 되니까 언론에다가 공표해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팀을 예. 이루자고 노력을 해야 원래 순리적으로 원팀도 예, 예. 이루어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인생 선배로서도 말씀하시는 거고 아마 그 도당 위원장으로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죠. 또 뭐 고기철 예비 후보나 이경영 예. 예비 후보 우리 뭐 지역의 후배들이고 예, 예. 또 제가 도당 위원장을 오늘까지 맡고 있는 이상 예. 저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그 읍소라는 말 때문에 고기철 후보가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었고 그게 이제 고소로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원팀 얘기를 꺼낸 거는 그 이경용 예비 후보가 일단 승복을 했지 않습니까? 경선에 대해서. 그 경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나온 내용을 봤는데 승복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원팀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려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고소 취하가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 뭐 어쨌든 누가 예. 잘못했던 했는지를 예. 따지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일단 고소를 유지한 상태에서 원팀을 이루자고 하는 거는 예. 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서귀포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 보자면은 정당 지지율이 물론 오차 범위긴 하지만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서귀포에서 좀 더 높은 걸로 나왔었거든요.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좀 가능성 있겠다라고 아마 기대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원팀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저도, 되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귀포 지역인 경우에는 지방선거 때부터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 추세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예. 이번에 원팀을 이루면 예, 예. 민주당 24년 아성을 허물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고기철 후보 측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서귀포는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을까요? 이거 당협위원장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뭐 제가 제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하긴 합니다만 예, 하여튼 예.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예, 예. 일단 제2공항이라는 변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냐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여론조사 보면서 굉장히 그 유의미한 수치들이 나왔다. 각 예. 지역별로 봤을 때 제주시 갑 을과는 좀 다른 그 형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서귀포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그 핫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지역일 것 같고 자 서귀포시 어제 결정됐고요. 제주시 을 선거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김승욱 예비 후보가 단수 공천으로 예, 그렇죠. 뭐 됐는데 진작에 돼 있죠. 문제는 이제 제주시 갑 선거구인데 그 여기 아직 강감 무소식입니다. 강감 무소식은 아니고요. 예. 이번 주 내로 아마 제 예상으로서는 예. 김영진 예비 후보가 예. 공천을 받지 않을까. 뭐 당원들이 뜻도 그렇고 예.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김영진 예비 후보보다 더 경쟁력 있는 우리 후보가 예. 느닷없이 나타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분안이 이번 주 지나면 김영진 예비 후보가 공천을 예. 받지 않을까 저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중앙당에도 그런 취지로 제가 요청을 하셨습니까? 네,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장동훈 전 도의원이 같이 처음에 경선 준비를 하다가 컷오프가 예, 되면서 예. 김영진 예비 후보가 단수 후보가 됐기 때문에 아 여기는 당연히 단수 후보니까 좀 지명받지 않겠느냐 얘기했었는데 의외로 안 나왔었단 말이죠. 예, 그건 이제 예. 중앙당에서 아마 경쟁력과 관련해서 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경쟁력이 있다 없다를 논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중앙당에서 예. 우리 제주 지역 분위기에 대해서 네네.
이해도가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중앙당에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예. 고심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주도의 상황을 공관위 해서 이해를 한다면 예. 당연히 김영진 예비후보를 공천 줘야 되겠지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지금 김영진 예비 후보는 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한 열흘이라는 시간을 지금 예, 손해 봤죠. 손해 본 거죠. 예. 물론 이제 본인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보기에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중앙당에서 인정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그 뉘앙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생각들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중앙당에서 제주 이제 서귀포보다 제주시 쪽이 더 험지 아니겠습니까? 네. 험지라는 사정 때문에 예. 서귀포 지지율이 오르는데 제주시 쪽은 왜 지지율이 낮으냐 이런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예.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는 거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그걸 예.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전에도 아마 그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중앙당에서 제주에 대한 이해가 좀 너무 떨어지거나 네. 관심이 좀 네. 부족한 것 같다는 네. 그 솔직하게 다 그 표현들을 하셨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왜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중앙당에서는 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나이브하게 이거 좀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왜 그런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까요? 제가 생각에는 지금 우리 지금은 지지율도 뭐 전국 판세가 민주당에 비해서 역전된 예. 지지율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 민주당에 비해서 전국적인 여론조사 추이가 좀 나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총선의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서울 경기 이 중심 지역이다라는 생각에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예예. 여력이 없어서 제주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거 아닌가 예예.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는 아마 중앙당에서 결정할 것 같고 하면은 김영진 예비 후보에게 공천을 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뜻을 모으면 그럼 위원장님이 당위성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소문이 왜 이렇게 자꾸 도냐면은 공천을 안 주니 아직 안 주고 있으니 전략 공천 얘기가 나오고 또 여러 이름들이 지금 그 오르내리고 있단 말이죠. 예, 저도 한가는 뭐 이름 오르내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예. 제가 개인적으로 뭐 평가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예, 예. 지금 느닷없이 선거에 임해서 예. 40여 일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는 매우 어렵다.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예, 느닷없이 전략 공천을 한다는 건 지금 예. 시점에서는 상식적으로 좀 예상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내시는 분들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 그래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욕심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긴 하던데. 아, 저도 뭐 저 그런 풍문이 있어서 예, 예.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욕심내는 분들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결과는 이번 주 내로는 나올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후보들에겐 좀 굉장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라서. 네, 안타깝습니다, 사실. 아, 참 그 문대림 후보가 제주시 갑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예, 예. 그때 저 뭐. 성명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굉장히 그게 좀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때 제목 뭐라고 내셨었죠? 뭐 제목은 비정한 뭐, 네, 네. 비정한 경선. 비정한 경선. 예. 왜 네. 왜 그렇게 내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일단 그 경선 과정에서 우리 당일은 아닙니다만은 예. 의혹을 제기하거나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함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후보의 도덕적 검증이나 자질에 관련 비판이라면 예, 예.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자유롭게 비판을 하는 게 유권자들 위해서 바람직하고 그건 이제 검증 차원이 검증 차원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단순하게 사적인 대화를 이용해서 네거티브 하는 거는 유권자들에 대한 실망감만 안겨주는 것이고 공익을 위해서 유권자들을 대변해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겠다고 나선 예. 국회의원 후보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느냐. 그러면 일단 사적인
대화 녹음도 일부 공개되고 예, 공개된 예.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유권자와 대화하다가 녹음해서 또 틀어준다라는 이런 트라우마도 생길 수가 있고 그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예. 이 공격함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절제된 표현을 사용해서 후보 예. 검증 요청을 해야지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참 비정한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측면에서 논평을 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혹 제기라든가 뭐 검증 차원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이제 선을 넘어갔다는 예,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뭐 대통령 선거에도 사실 뭐 국민의힘도 겪었었고 더불어민주당도 겪었었고 뭐 통화 공개된다든가 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의 현실인 것 같아요. 지방에서도 그 똑같이 나타나고. 민주주의 발전하려면 예. 이런 부분이 선거 때문에. 개선이 돼야 되겠죠. 아무리 선거라 하더라도 예. 일정 부분의 선은 지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고소는 없었습니다. 거기는. 네, 그렇죠. 자, 근데 그 부분에도 한 말씀 드리자면요. 예, 예. 고소할 만한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후보 검증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예. 고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자, 아까 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좀 회복세로 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당 지지율도 지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뭐 오차범위 내긴 한데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아마 중앙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가 돼 있을 것 같고 지금 제주도당에서도 아까 서귀포는 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주시 갑이나 을은 아직 열세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좀 선거로 분위기를 가져갈 것인지 제주도 안에서 아마 위원장님으로서도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 여론 변화 추이만을 놓고 보자면 예. 국민의힘이 상승 추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상승 추세가 이게 돌풍으로 이어진다면 예측 불가능한 접전까지 우리는 제주시 지역도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갑을 모두요. 예, 갑을 모두. 그래서 갑에서도 이제 후보가 정해지고 예. 나면 제주도 세 개 군데가 전부 다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거기서 한번 또 여론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새 후보가 예. 도당을 중심으로 진심을 넣어서 진력을 한다면 예, 예. 민주당 지지율 극복은 시간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 기반에는 우리 민주당 제주시장 20년 예. 서귀포 24년 4년. 동안 예. 도민들이 생각은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무능하다. 제주의 변화도 없고 예. 앞으로 비전도 제시 못했다. 이런 게 화두가 되고 있어서 우리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도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이랑 여러 번 인터뷰해 봤었는데 예. 오늘이 가장 자신감 있는 얼굴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평소에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만큼 요즘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서 아마 좀 위원장님 얼굴이나 말씀에서도 좀 아마 청취자분들 느끼실 텐데 좀 고무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고무라기보다도 예.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예. 여론의 추이를 반전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모든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다 웃으면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자, 마지막으로 도당 위원장이시니까요.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 말씀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에게 총선을 맞이하여 제주 발전의 변화와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2공항이라든가 서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허용진 도당위원장 모시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총선과 관련된 전략 그리고 상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